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입꽂이나 그 삽목이나 해놓은 아이들 제가 오늘 물 충분히 주는 날이거든요. 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밑흙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항상 충분히 줘요, 여러분. 이렇게 스프레이를 그냥 준답니다. 자동 스프레이로 여기도 삽목 하나에 이렇게 충분히 그냥 아주 흠뻑흠뻑 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뒤에도 이게 못해도 충분하게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삽목하고 입고자 하는 애들을 밑흙을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주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고 햇볕 있는 대로 좀 옮겨주기는 해요. 햇볕 있는 대로. 다른 뭐 이 아이들 온실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흠뻑 스며들면 또 주고 스며들면 또 주고 이게 물구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흠뻑흠뻑 줄 거예요. 촉촉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 냉난방을 틀어놨기 때문에 한 뭐 열흘 보름 있으면 또 밑흙이 살짝 말라요. 그러면 또 흠뻑 주고 삽목하거나 입고자 하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흥건하게 흠뻑 준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지금 독립을 시켜놓으니까 금방금방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라노비아. 이렇게 흠뻑. 하루나, 캔디, 케일 금. 자, 이거 흠뻑흠뻑. 입꼬지하고 삽목한 아이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물 흠뻑 주는 날입니다. 아이가 루비스타. 핑크 루비도 있고 루비스타도 있고 갸가 갸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비슷비슷해요. 그라노비아. 이 아이는 캔디 케인금. 다 이 아이를 삽목하는 아이. 이 아이는 하루나 잘 자라죠. 씨 제가 뿌려갖고 발화시킨 아이.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입꼬지해갖고 독립시켜준 아이가 이렇게 독립을 시켜놓으니까 금방금방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저는 밑흙을 말리지 않는다예요. 물꽂이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갈아준다고. 이 아이는 목련인데 이 아이도 제가 삽목해놓은 아이 적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흠뻑 줘요, 여러분. 흠뻑. 이 아이는 창 앞들이 이렇게 흠뻑 그냥 줘 이렇게. 그리고 아직 이 아이는 제가 아직 그냥 이렇게 말렸어요. 아직 밥들이 참 꽃대 올리는 거 같아. 이 아이는 제가 삽식해 놓은 아이들 한 번 더 줄 때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흠뻑흠뻑 할로윈처럼. 이 아이는 에블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저기랑 비슷해요. 이 아이가 그 화이트 그린이 그 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완전히 멋있죠. 이렇게 흠뻑. 요거를 제가 삽식을 해주고 분갈이를 할 때 이런 아이 안 떼어줬어요, 일부러. 그냥 이제 뿌리 좀 할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할착이 되려면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운답니다, 행자는. 아, 이쁘다. 아, 손톱끝. 처음에 올 때는 이 사이드에 손톱끝이 다 이렇게 없어졌는데 지금 새로 올라온 아이들은 손톱끝이 꽃대까지 물고 있죠. 할로윈처럼. 아, 2년 전에 다육이 처음 할 때 이 아이를 쪼그미들 15,000원씩 해가지고 한 30킬 샀나 봐. 바깥에 잔뜩 있는데 몇 개는 이제 냉에 걸려 죽었고 목대만 남은 아이들 막 하엽지길래
그 다육이 하단에 해놨더니 지금 초록둥이로, 물은 안 흘리지만 초록둥이로 잘 크고 있죠. 여기 있는 아이는 바이솔인데요. 제가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노지에다가 그냥 얼게 놔두고 이 아이만 실내로 또 몇 개 옮겨놨어요. 블랙탑도 있고 왕거미 바이솔도 있고. 봄이면은 이 아이들 이제 제가 실외로 나갈 거죠. 이렇게 가운데가 얘가 블랙탑, 여기 앞에가 왕거미 바이솔. 거미 바이솔이 있고 왕거미 바이솔이 있고, 예, 두 가지더라고. 거미 바이솔은 이렇게 진짜 왕거미 바이솔은 이렇게 크고요. 그냥 거미 바이솔은 조그매요. 모체도 굉장히 조그맣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한 2개월만 기다려야지 돼. 얘들아, 2개월 기다리죠. 이 아이들은 물꽂이 해가지고 천상에 낙할 곳인데, 물꽂이에서 뿌리 내린 아이들, 제가 삽목해 놓은 아이, 그리고 여기 행운목도, 그쵸? 행운목. 여기도 행운목. 이런 식으로. 뿌리 내린 아이들. 간엽식물까지. 간엽식물하고 온도가 틀려요, 여러분. 간엽식물하고, 이렇게 다육이들하고는 틀리더라고, 온도가.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 아유, 여기 자고 올라오는 거. 이 아이는 입꼬지에서 자고 올라오는 거. 얼마 전에 이 아이들 항아리 뚜껑에다가 하나같이 제가 못 움심기, 두 가지씩 못 움심기 해놓은 아이들. 핑크루비가 여기 있네. 블랙핑크랑 핑크루비랑 또 루비스타랑 또 틀려서 세 가지가. 여기는 도테랑하고, 요 조그만 아이가 도테랑, 요 아이 도테랑, 가운데 러우. 제가 또 멋있는 아이 하나 안 보여준 애들이 있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보시면 목련이거든요. 제가 적심 해갖고 따로 해놓고 입장을 이렇게 다 엎어놨어요. 그리고 요 아이 안 보여드렸죠. 요 아이 흑장미. 흑장미 꽃대원이. 이 아이는 지금 창가에 있긴 하지만 지금 눈이 지금 바깥에 쌓였거든요. 이렇게 창가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은 아이들이죠. 그리고 요 아이는 안 보여드린 아이 동도 황금처럼. 한국동도 다 적심해서 제가 이렇게 삽목해 놓은 아이들. 이걸 며칠 전에 올린 아이. 아, 진짜 잘 자라죠. 아이고, 파라파라. 그만. 여기 다 강인도 있고, 일렬진도 있고, 사랑로, 여기 흑장로도 있죠. 어이쿠. 여기 보면 천선조. 이 아이들처럼. 조금이들 껴가지고 이렇게 소주컵에다가 해놓은 아이. 모텔은 서울에 있어요. 여기 뒤에. 이 아이 부영. 초록둥이로 크고 있죠. 그냥 물 이렇게 충분히 주는 날. 같이 한꺼번에 흠뻑흠뻑 주죠. 이 아이가 이제 모태죠, 모태 여러분. 천상에 나팠고, 제가 천농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완전히 목재만 남겨놓고, 여기 밑에 아이들은 수연인데 완전 초록둥이야 여러분. 이 아이도 그냥 조금만 키가 크면 다 접히고 있어. 제가 해놓은 아이들. 이 아이는 딸기. 없어. 딸기가 안 열려 여러분. 이 아이의 온도가 10도 뭐 15도 안 되나 봐. 이 아이는 하우스 안에 하우스가 있던 거야. 한 30도 이상 돼야 딸기가 열리나 봐. 이 딸기 열리면 우리 반려견 주려고 그랬더니 막 그냥 죽지 않고 이렇게 크는 걸로만 초록둥이로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 오늘 조금이들 제가 물 주는 날 정해서 지금 물을 흠뻑흠뻑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하시고. 하여튼 건강이 재산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취미생활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시간도 없고 늘 바쁘고 항상 바쁘게 살아간답니다.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Thank you. I love you, my friend.
해피 해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행자 다육이었습니다.